아, 저 일어나, 아, 나 일어나봐. 아, 왜 이래요? 어? 저기, 이거 먹고 싶네. 어? 이게 뭐예요? 홍삼. 40년 동안 구리반지 하나 안 사준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먹고 싶네서 우리가 이게 작전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무슨 작전이요? 그 말괄량이 우리 예비 며느리. 술 먹고 막 이거 흔드는 거 봤지? 아우, 그 얘긴 또 왜 해요? 결혼 허락해준 거 돈은 모르고 싶게. 당신도 이제 곧 시어머니가 될 텐데, 어? 가구를 좀 새롭게 다져야지. 어?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꽉 잡혀 평생을 살았는데, 당신도 당신 며느리 약 꽉 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기운 다 놓고 있으면, 며느리 오면 그때는 또 이 며느리한테 당할 거야? 내가 왜 당해요? 아들 키운 중반에도 어딘데? 그러니까 이 홍삼을 드세요. 그 힘내라고. 아, 그래. 마셔. 근데 복수는 어디 갔어요? 어, 아침 일찍 지 처갓집 곳으로 인사드리러 갔어. 뭐요? 왜? 이거 당신 마셔요. 나 안 마셔. 어? 어? 아니 왜 그래? 이봐. 몰라. 이봐. 어이. 갔다 왔냐? 예, 아버지. 네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왜요?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아니, 해 그렇게, 아, 나만처럼 그냥 단순하냐? 자식 누가 남자 아니랄까봐. 네 엄마가 결혼 허락해서도 너를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 서운하고 허전하신가 보다. 어? 네? 아, 내가 너 너무 단순해요. 너 이런 식이면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너 이리 나 따라와봐. 이 작가님, 뭐예요? 어, 왜 또 왔어요? 밥 좀 줘요. 우리 집이 무슨 식당이에요? 걸핏하면 와서 밥 달라고 그러게. 식당 맞잖아요, 족발집. 밥 좀 줘요. 밥도 못 먹었는데. 우리가 친한가요? 친하게 좀 지냅시다. 예? 밥도 좀 주고. 먹어요. 싸. 근데 내가 좋아하는 우리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누굴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쪽, 아니 이 작가님 어머님요. 갭니까? 밥 주면 다 좋아해요. 에? 뭐 쟤? 우리 엄마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 서러움에 몸져 누워 있어요. 오빠가 장가 가요? 네. 누구랑? 어떤 방정 맞고 요란한 여자랑요. 그렇구나. 와, 진짜 신나하시겠다. 근데 댁은 집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들어가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저 보면 되게 신나해 하시거든요. 예, 아버지. 너 어디야? 저 지금 족발 먹는데요. 너 빨리 아버지가 데려 와. 예? 아버지! 야! 야! 이리야! 야, 이리야! 임마! 이게 얼마만이야? 자식은! 아버지, 근데 진짜 엄마 없죠? 어, 없어, 없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에이, 자식, 진짜. 야, 야, 반찬. 예, 어? 아, 자식. 아버지, 근데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 어디 간 건 아니고. 요즘 미진이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아예 가게를 안 나와요. 왜요? 미진이가 어느 족발집 장남한테 시집 간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주 노말대말 난리가 났어요. 족발집이요? 왜? 뭐, 어디 아는 데 있어? 아니요. 제가 아는 어떤 족발집도요,
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들어올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엄마가 엄청 신난하신대요. 뭐야? 설마 그 집은 아니겠죠? 아휴, 이 녀석. 세상에 이렇게 좋은 줄 알아?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집에 들어와. 싫어요. 지금 요새 아주 기분이 완전 최저야. 어? 너라도 집에 들어와. 아, 그러다가 엄마한테 맞으면요. 왜 만든 게 문제야? 내가 요즘 아주 그냥 네 엄마하고 미진 사이에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휴, 우리 아직도 더위가 안 물러갔나. 어찌 이렇게 더운 거야. 벌써 9월인데. 아휴, 그 애미야. 네. 네 엄마. 내래 물 한 잔 갖고 오라. 예. 아휴. 홍님. 왜? 질문 있어요. 뭐? 나는 정말 궁금해요. 홍님이 어떻게 그 악어 가방을 선조 메뉴리로 삼겠다고 했는지. 미스테리 하잖아요. 이유가 있지요? 이 늦은 밤에 난 왠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할 것도 많다. 미순이도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눈치던데. 뭐 이해가 안 가? 저하고 똑같은 님이나 아이들이는데. 에? 아니 수미순이하고 그 방정맞은 아가씨랑 어떻게 똑같아요? 눈이 맑아. 에? 서미순이는 처음 왔을 때